부건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 내가 부건을 20번을 심어놨으니까 나그 야 마지막 부건 아~ 마지막 부건으로 했지만 현실은 네? 끝까지 낙엽썼으면 그럼 이제 낙엽이지. 보안까지 부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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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때려 벽까지 가면 이렇게 아~ 재미 공부 다 날라갔어. 아 딜캐 그래도 그냥 딜캐 이겼어요. 그래도 이겼어요. 시작 선수 티셔츠가 굉장히 이쁘네요. 프린팅이 음악하는 약간 그런 네. 티셔츠죠? 음악 느낌에 네 티셔츠 악기 다룰 수 있는 거 좀 있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다룰 수 있는 악기 자체가 뭐가 있냐면 네 리코더 굉장히 리코더. 관악기 중에 하나죠? 네 현악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제 손가락 자체가 이제 게임에 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 그렇죠 현악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저는 약간 타악기 위주라서 뭐 약간 예를 들면 타악기면 드럼 뭐 큰북 그 다음에 뭐 캐스터네츠 저도 덩기덕 쿵덕은 좀 했거든요. 덩기덕 쿵덜어럭 덜어럭 예. 그 다음에 궁상각지우 리듬으로 치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죠. 그게 엇박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서 나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라이앵글까지 아. 저 혼자 뭐 심포니 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트라이앵글을 치는 자리마다 그리고 치는 어떤 무게감마다 네. 울리는 그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네. 다루기 어려운 악기 중에 하나로 꼽히고 아, 그렇죠. 실제로 그 오케스트라에서도 그것 때문에 사용 안 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방패를 착용하고 나오셨는데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네. 리그가 아닙니다. 그렇죠. 방패 착용하셔도 돼요. 굉장히 예쁜 방패인데 그 저희 그 리그를 진행하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네. 우리끼리도 방패 차면 방패 차지 말라 그랬지! 이러면서 아 자기들끼리 막 네. 게임하다가 자기들끼리 게임하다가 방패 차는 사람 나오면 이거 레버 밀으라고 다시 해야 된다고 네. 뭐 이런 얘기 하십니다. 자 딜캐 아 이게 아까부터 그 폴이 쇼더퍼 잡아놓고 뒤로 빠지면서 이직원은 패턴을 아. 캐치해요! 끝났어요! 이야 이야 지상 좋아요. 분위기 좋네요. 실력에 뭔가 그런 변동이 많은 선수들끼리 하다 보니까 네. 진짜 엎치락뒤치락하네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네. 지상 선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되게 자기 잘하는 캐릭터로. 네. 근데 지리나 선수는 바꿔가면서 계속 바꿔요. 근데 풍신도 잘해요 지금 보니까. 네. 어려운 풍신 콤보 한번 뭐 늘려서 하고 있어요. 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확실히 폴의 분권이 네. 카운터고 아니고의 차이도 있지만. 네. 클린 히트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데미지가 완전 달라요. 아~ 자 바운드 벽콤보까지 깔끔하게 들어왔고요. 추어 밥이 나오자마자 맞고 중단 이지 이지 던다 우와 자 살 때리면 아 잘 바꿨어요. 벽이라서 그랬나봐요. 따 각이 틀어졌나요? 각이 틀어졌나요? 우와 분권 되게 좋아요 진짜. 아까 그 자피나의 이상한 자세에서 나오는 끝도 없는 콤보도 스트레스 받는데 네? 분권에 저렇게 많이 맞아서 스트레스 받겠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분권이 중단이기 때문에 맞는 게 아니라 네. 빠른 기술이니까 그냥 움직이다 맞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분권을 계속 심다 보니까 네. 움직임이 한정적으로 바뀌고 한정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다른 기술을 맞는 거예요. 아~ 우와 잘못 바꾸면 죽어요. 우후 분권. 아 프레임 이득 보는 기술로 계속 심어놓고요. 딜캐 네. 좋아요 지금. 와 레이지 한방 레이지 한방 터지 한방이에요. 초풍 바운드 콤보 좋아요. 자 나사리 안 들어가네요. 하지만 태그를 캐치. 사실 그 지상 선수의 저런 플레이는 네. 아니면은 지르상 선수의 이런 캐릭터 다양화는 뭐 물론 뭐 콤보 실패율도 좀 있긴 하지만 네. 리그에선 나올 수가 없어요. 아이. 네. 파이트 클럽이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바로 파이트 클럽인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연습했던 거 어느 정도 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그렇죠. 막 캐릭터 내가 연습한 캐릭터 보여주고 그렇죠. 그런 것도 뭐 리액션도 받고 같이 여기 온 선수들이랑 친해져서 토론도 네. 한번 하고 네. 너 이런 거 이런 기술보다는 이렇게 넣는 게 좋겠더라. 그러면서 하면 당연히 이게 바로 파이트 클럽이죠. 벽. 아, 벽 콤보가 너무 좋아요, 카지아는. 밥. 그 밥. 아까 그 밥. 그 밥. 자, 딜캐 좋고요. 같은 밥. 버텼어요! 레이지! 파운드까지! 성공하고 자, 벽이에요! 벽. 그 다음에 솔로 레이지. 자, 태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 예.
중단되었어요. 아 콤보 실패 조금 아쉽네요. 여기서 업어 잽 투 빠생 나랑 맞았고요. 최강이 아직까지 전에 짠발로 마무리 지상. 그래도 지혜 선수도 이기고 싶어가지고 짠발을. 아 근데 저 나락한 다음에 그 확정타는 제가 봤을 때 너무 OP예요. 없애야 돼요. 안 돼요. 없애야 돼요. 저거 막히면 대초 뜨는데요? 막히면 초폭 뜨는 기술을 데미지 4분의 1밖에 안 다는데. 아 그래요? 네. 자 벽까지 갈 수 있죠. 벽까지 갈 수 있죠. 아 벽이요. 한 대 맞았고요. 벽 데미지. 아 벽이 완전 벽이. 이게 진짜 벽이죠. 나갈 수가 없어요. 완전 모서리. 완전 네? 모서리. 나옵니다. 뭐라 다시 뭐라 넣을 수 있을지. 자 면과 면이 만나는 꼭지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짜리 아 세 번 집어넣고. 아 짠 딜레이 2타였는데 먼저 때려버렸고요. 자 이거는 잘 끌어올린 거죠. 네. 기상 하단 추가 콤보예요. 서로 바꿨고요. 앉았고요. 자 초코 깨져. 와 되게 노렸어요. 물론 콤보 자체는 네. 순간적으로 초풍을 때리는데 심취한 나머지 네. 굉장히 기본적인 말도 안 되는 단군스러운 콤보가 들어갔어요. 잽잽 저거 같은 경우에는 단군이 네. 연습하는 콤보거든요. 아... 그렇지만 그 전에 잽을 가드 시켜놓고 초풍으로 상대가 태그한 타이밍에 띄우는 건 기가 막히신 심리전이었어요. 뭐 그리고 그 정도에도 끝날 에너지니까 네. 뭐 그렇게 했겠죠. 네. 그 콤보를 넣었겠죠. 이렇게 해서 2대2를 근데 지뢰 선수가 주캐를 골랐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골랐어요. 이게 바로 실력전이네요. 네. 이번 경기가 실력전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지뢰 선수가 조금 시험 해준 거죠. 그러면 양 선수의 금서체 플레이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봐야겠네요. 이게 사실 봐준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아 2대1이었네요 네. 세트스코어 이번엔 이겨서 끝내겠다라는 네 막판에 이기겠다 네, 이겨야겠다 2대2 상황 만들면 사실 쫓기거든요. 그렇죠. 아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주캔 다릅니다. 네 업그레이드입니다. 여기에 지금 쿠마가 목에 차고 있는 게 빨간 마우라인가? 아 그렇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빨간 마우라 아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거기까지 할게요. 빨간 마우라는 하늘의 사나이죠? 그 노래도 있잖아요. 빨간 마우라 네. 파일럿들이 네 빨간 마우라라는 굉장히 유명한 컨텐츠가 네. 있었죠. 저거 지금 저 신발 화진 누나 신발 아닌가요? 아 화진 누나가 가끔 신는 쿠마 레인부츠 네 아 굉장히 유연하네요. 고민 신어도 찔러지지 않고 아 방금 이타가 좀 아쉽고 비싸게 맞았어 저거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아니 그걸 또 맞았는데 그것도 이어가지 못하네요. 아 지상 뒤에서 박수 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못 맞췄다고 약 올리고 있어요. 네 저 샤오유 친구 같은데 네 치파오 있고 네 그래도 시사이겐 아 어류겐 저게 막히면 더블 어퍼 네. 저 어류겐이 네. 브루스 어류겐만큼 안 좋아요. 브루스 어류겐은 상대의 가드를 약간 흩어뜨리잖아요. 근데 그 가드가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뭐지 보통은 그 브루스 어퍼컷 같은 경우에는 하단 치고 어퍼가 연결이 된 그 콤보가 있는데 네. 하단을 쳤다 하더라도 확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좋다고 하긴 좀 어렵죠. 그렇죠. 근데 저 어류겐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예전에 스파할 때도 네. 큰 손으로 어류겐 잘 안 하잖아요. 아 그렇죠. 약손으로 하잖아요. 중손이나. 네. 그 이유가 있는 거 리스크가 커요. 큰 손으로 하면. 아 맞습니다. 더 높이까지 올라가고요. 네. 대신 큰 손으로 하면 무적 판정이 긴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네 스파에서는. 오. 아 나갈 수 있나요? 분권. 아... 마지막은 분권이에요. 멋있어요. 분권쟁이요. 갑자기 잊어버렸던 지상 선수의 별명이 또 떠올랐어요. 뮤직풍신. 뮤직풍신. 음악을 하는 분권신이에요. 네. 홍대에서 음악하는 분권신. 투원. 자. 몸의 기술을 끊어내기에는 밥에서 짧은 기술들이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네. 오 좋아요. 하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아 고비 엎드려서 들어가는 게 저게 중단이에요? 네 하단도 있고 중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린 거예요. 모른 맞는 아니, 거예요. 아니 똑같은 자세인데 모른 맞는 거예요. 더블 어퍼 캐치 저 콤보까지 들어가고요. 나갈 수 있나요? 못 나가요. 쉽지 않아요. 나 안 내보내줘. 밥이 안 내보내줘. 자 상단 레이지를 안 전혀 내버려, 레이지를 전혀 바뀌었어요. 상황하기 못하고 바뀌었어요. 자 이제 고민 벽 쪽이에요.
약간 바비 할 게 없다는 느낌 들지 않나요? 아 그러네요. 쿠마가 숙이면 숙이는 대로 할 게 없고 네. 서 있으면 서 있는 대로 더블 어퍼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그렇죠. 자 이렇게 될 바에야 분권이나 신나게 아 더블 어퍼 캐치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상 선수가 약간 조금 지금 집중력이 조금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시무리의 쌍곰이 무시무시하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아 이것도 2탄 맞췄으면 벽광기까지 들어간 건데 네. 저게 맞는 거 보고 2탄 누를 수도 있거든요 초고수들은. 네. 자 벽에서 패턴 저 방어 괜찮았고요. 아 여기서 실수하네요. 자 절대 낙엽 안 써요. 곧 죽어도 중단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쓰겠죠. 이제 쓰겠죠. 안 쓰나요? 한번 쓸 때 됐거든요. 아 저게 어떻게 보면 지상 선수가 심리전은 능하네요. 네 이거 아 막았어요. 어떻게 막죠 이걸? 자 데이지 중중중. 아 상대의 원투 타이밍에 네. 콜이라는 그 밥으로 펭신해서 피해서 때리는 기술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지상 선수 어쨌든 뭐 심리 선수가 본캐를 본캐 조합을 꺼냈는데도 불구하고 잘 해주고 있어요. 2대2 상황이에요. 네. 레이지에요 레이지에요. 자 들어갑니까? 레이지에요. 북걸입니까? 북걸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상대 레이지이기 때문에 절대 가드하고 있을 거거든요. 아 그렇죠. 마치 내가 앞으로 대시하는 척 하지만 가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권만 막으면 되니까. 분권이니까. 원 투 이렇게 따 중단이지. 아 캐치하고 분권 와 끝까지 분권이에요. 앞으로 붙어서 나 이제 진짜 하단 쓸 거야 라고 얘기해놓고도 분권! 상대 잡아놓고 재파단 하단 북권. 하단 드디어 하단 시작했어요. 와 아까 했던 원투였어요. 펭신 기술로 마무리 짓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지상 선수가 심리전에서만큼은 오늘 온 선수들 중에서도 굉장히 잘해요. 최고라고 말하기엔 뭐할 수 있지만 네. 오늘 온 선수들이랑 절대 비교해서 낫지 않아요. 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콤보 자체는 보니까 네. 폴 콤보도 그렇고 특수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경기 시작하기 전에 카드를 대잖아요. 네. 그러면 소속 게임장 뭐 멘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 멘트에 뭐라고 써놨냐면 지상 선수가 뭐 해놔요? 분권이냐 낙엽이냐가 아니라 분권일까 병력장일까라고 써놨어요. 이건 뭐냐면 중단일까 중단일까거든요. 아 이지가 아니에요. 그때 그러네요. 너 움직이다 맞는다는 거예요. 분권일까 병력장일까 병력장일까. 아 보통은 중단이 하단이냐인데 네. 중단 두 개를 써놨어. 이거는 그만큼 내 거는 중단이지만 움직이다 맞는다는 거예요. 아 이쯤에서 하단 쓰겠지 하고 안고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네요. 네 반어법을 쓴 거죠. 네. 우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권일까 병력장일까. 네 와 근데 낙엽 잘못 쓰면 이렇게 되니까 네. 낙엽 안 써요. 그래서 분권이니까 병력자니까 그렇죠. 왜냐면 히트를 해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클린 히트가 안 되면 네. 안 엎어진단 말이에요. 네네. 중의적인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네 올리차기 지상 선수의 레이지밥 레이지밥 자 아이고 여기 못 들어갔네요. 중단 하단 중단 중단 한 번 더 엎어 잡기 못 풀었어요. 다행히 레이지가 없는 상태였는데 잡혔고요. 자, 오, 떴어요. 잘 때리면은 끝나지 않겠죠. 끝나지 않는데 잘 때리면은 기회가 몰아넣고, 없죠. 기회가 벽에 몰아넣고 벽에 기회가 몰아넣고.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잘 때리니까. 어 원투 중단 아단 머리에 분권밖에 없어요. 와, 지금 기억하세요? 저 기술로 여러 네. 번 이겼잖아요. 네. 아까 사실 밥도 저런 기술로 이겼거든요. 아. 순간으로 상대 원투를 피하고 횡신으로 때리는 기술. 아, 그런가요? 지금 몇 경기째 마지막에 저걸 이긴지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잘 통하고 그만큼 타이밍을 잘 재고 있다는 거겠죠. 왜냐면 급할 때는 상대가 하단 못 써요. 원투밖에 네. 없어요. 급하면 원투거든요. 네. 그걸 적절해서 이용을 한 건 심리적으로 좋아요. 자, 이거 벽에서 바운드까지 될 수 있는데 콤보 선택이 잘못했죠. 자, 그럼다. 하단 두 번. 와 진짜 DK 했어요 방금. 저게 분권이 네. 아래 대각선 앞이 아니라 대각선 앞 아래만 친 거예요. 아 초분이죠 초분 거의.
와, 현실 잡는 기술로. 야, 갑자기 지상 살아납니다. 그러게요. 곰이 시계행신을 잡으면 할 게 없다 그랬나요? 반시계죠. 반시계행신을 잡으면 할 게 없다. 반시계행신을 치면, 그 친다는 얘기는 그거를 막는다는 얘기인가요? 그쪽으로 반시계행신을 계속 친다는 얘기죠. 한다는 얘기죠. 하면 네. 반시계행신은 말 그대로 지금 아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저 화면 안으로 들어가야죠. 아 저 반대쪽으로요? 네. 한번 그런 근데도 아이고. 맞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행진을 잡는 기술들이 있어요. 아 꼭 호밍기가 아니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행각이 좋은 기술들이 있거든요. 야 몰아치네요. 우와 콤보 시원하네요. 기가 막히네요. 두 콤보에 끝나네요. 더 이상 잘 때릴 수 없는 콤보였어요. 네. 두 콤보에 그냥 끝내버렸고요. 네. 2대2에서 마지막 승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귀신권 여기서 이기는 사람은 시무리 선수가 이긴다면 야 그래도 내가 지상은 이겼다 지상 선수가 이긴다면 내가 지상은 이겼는데? 뭐 얘기할 수 있는 승패를 가르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와, 벽에 몰아놓고 가드를 뭉개는 기술로 네 붕괴시키는 기술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아 막았어요! 아 드디어 낙엽을! 여기서! 그러면서 포킹은 역으로 나가겠거든요. 하단 우와 안박 9분권! 진짜 본조가 있네요. 어! 중타스! 아~ 낙엽 쓰고 형기 상시는데요? 하단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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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이 끝났어. 지상이 16강 진출자를 지상이 지를 사무잡았어요. 8강 진출자를 전 시즌 8강 진출자인 지를 사 선수를 잡아내면서 지상 선수가 결승 진출은 실패합니다. 아 지상 선수가 오늘 의외의 경기력 네. 보여주는데요. 어 지금 뒤에 지나가죠 아기곰. 네. 아 기가 막혀요. 저희 바로 지금 경기가 네. 좀 딜레이가 됐으니까 바로 네. 1피 프란 그리고 2피 쌍피 선수의 마지막 매치를 네 해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사실상의 결승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확정이에요. 지금 결승이 두 선수가 확정인데 1위로 진출해서 내가 고르느냐 2위로 진출하느냐. 그렇죠. 어 그러네요. 네 1위가 1피 2피 선택권이 주어지거든요. 그렇죠. 철권을 뭐 못하는 선수들도 그렇겠지만 네. 잘하면 잘할수록 1피 2피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시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어차피 경기 중에 뭐 화면은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레버의 위치 그 다음에 캐릭터가 보는 방향 중요해요. 안 중요할 수가 없어요. 격겔 예비 탈겔러 리스트 아 우르사 긴 머리 쓰 무슨 초보라고 써놨는데 거기다가 네. 커스튬을 네. 원래 자기가 대회에서 하던 컨셉을 하고 왔어요 지금. 오. 그 사이에. 아 바꿨네요 컨셉을. 네, 저게 원래 프란 선수가 대회에서 하던 컨셉이거든요 이게. 아. 저희가 카드 없고 그 골드 안 들어있을 거라고 놀리니까. 네. 바로 컨셉을 바꿔오셨네요. 격겔 예비겔러. 예비 칼겔러. 저 지금 허벅지에 있는 게 문신인가요? 스타킹인가요? 어쨌든간에. 네. 레이지. 떴어요. 쌍피 확실히 달라요 쌍피. 아, 그러네요. 그리고 잡히나 같이 특수 자세가 있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특수 자세가 있는 레이버 같은 캐릭터로 와 상대를 해야겠죠. 쌍피 이거 쌍피 5연승 보고 있어요. 가겠는데요? 네. 아 백스윙 조금 먼저 실수하잖아요 이렇게. 오늘 쌍피 선수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오자마자 아 근데 만원부터 시작하는 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근데 그럼 5연승하면 쌍피 선수 5연승하면 32만원 줘야 돼요. 아니죠. 그거 우리가 이제 2만원 걸었을 때 얘기고 2만원부터 시작하면 32만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5만원 걸면 엄청나요. 5만원 10만원 집사요. 20만원 40만원 80만원 160만원 집사요. 집사 그걸로 아이... 저희 망해요. 거기다가 저희가 네. 만약에 5연승을 하면 네. 유니크한 아이템을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유니크한 아이템 전 세계 한 명밖에 없어요. 아, 지금 일방적으로 계속 가져갑니다. 쌍피 선수가 방금 표정에서 저는 읽었어요. 네. 다음 주 네. 섭외할 때 좀 더 잘한 사람 섭외하세요 라는 눈빛 읽었어요 저 지금. 오. 아직 결승전 아니라 이거 예선 플리그 중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아, 이번에는 좀 약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것도 바운드하기 쉽지 않아요. 곰 오늘은 곰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쌍피 선수라도 쌍피 선수라도 야 곰 이렇게 하는 거야. 곰 이렇게 하는 거야. 곰 자 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와 근데 프란 선수의 잡히나는 네. 뭔가 상대를 궁지에 몰면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요. 아 그렇죠.
빠져나올 기회를 주질 않는 거죠. 다 막아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게 자피나의 그런 변칙적인 공격도 방어를 잘하니까 막을 수가 있네요. 아, 방금 자피나의 저런 잡기가 쌍피 선수가 잡히나? 어, 그렇죠. 네. 네, 죄송합니다. 그런 잡기는 사실 잡히면 기분 좋죠. 잡기를 잡히를 잡히나 하면은 잘 잡기를 잘 풀한? 안 풀한? 네, 죄송해요. 근데 어? 저런 경우에 지상에 네. 서 있을 때 잡는 지상 잡기죠. 아, 그렇습니다. 네. 지하 잡기는 없으니까요. 지상 잡기고. 지하 잡기. 지하 잡기 하니까 네. 길을 약간 바꿔서 우위로 하면. 귀신 이름 같지. 아, 그렇죠. 지하 잡기. 잡기. 아, 그렇죠. 그러면 아무거나 아무 드립이다. 막 지르삼. 네. 네. 오늘 나오신 분들도 한 번씩 다 써먹었으니까. 됐네요. 그렇죠. 됐어요. 아까 나온 캐릭터도 다 써보고. 아, 그렇죠. 아, 격계 예비 타이갤러 리스트가 아까 밑에 있었던 김모리스 누구누구누구 세 명 써놓으셨네. 아, 써놨네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방송 좋아해요. 아, 좋아요. 김모리스 선수가 계속 저한테 붙자고 안양초보. 아, 지금 아니 김모리스님이 계속 저한테 붙자고 난리거든요. 아, 네. 한번 이벤트 처는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근데 하시면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질까봐. 아, 서로 질까봐. 서로 질까봐. 네. 그것도 방송으로. 지면 지는 쪽은 철권 접어야 돼요. 최하거든요. 방송으로 CD 뿌개는 모습 보여주죠. 네. 땅살 거니까. 저희는 새거 다시 쓰면 되고 뜯어서. 아, 그렇죠. 잘 사줘야지. 네. 네. 어, 근데 로저 되게 특이한 코스튬을 하고 왔네요. 로저 잡히나. 진짜 프랑 선수가 실제로 로저도 예선에서 많이 썼어요. 아, 근데 로저랑 잡히나를 하는 거 보니까 진짜 특이한 캐릭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자기가 세컨 외에도 서드 포스 이런 걸 만들어 놓으니까 네. 내 안나가 안 통하는 것 같다. 아. 혹은 내 잡히나가 안 통하는 것 같다. 싶으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바꿔주는 거죠. 네. 자, 저렇게 로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특이한 공격이 많아서 가장 까다로운 간유나 밥 네. 그리고 로저 같은 캐릭터들이 네. 중단과 하단에 갉아먹는 이지가 굉장히 반복돼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막아도 큰 딜캐를 할 게 없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잘 뛰었어요. 아, 잘 뛰었는데 네. 못 때렸어요. 잘 끊어요. 잘 끊어요. 아, 밥상! 밥상을 왜? 야. 게임 이상 더블파! 끝났다. 아. 정말 위험한 태그 크로스톱이었죠. 네. 척추가 접히는 수준이었죠. 아. 실제로 척추가 접혀 뭐 평상시 요가나 이런 걸 많이 했으면 요가 다자이처럼 그렇죠. 좀 괜찮게 이렇게 그래서 척추가 접히나. 네. 네. 아, 그거 안 나오게 하려고 끊었는데 말. 네. 끝났네요. 끝났어요. 네. 이러면 척추가 아프죠. 네, 아프죠. 뚝으로 떨어졌으니까요. 네. 쌍피 선수의 레이븐을 파야하기 어려워서 안나를 뺐는데. 아, 근데 진짜 잘 막는다. 네. 잡히나를 이렇게 잘 막는 사람이 있었나요?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아, 이대로 잡히나요? 저 프란 선수를. 아, 프란 이대로 잡히나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그 왼쪽 1피 오른쪽 2피라서 알고 계시겠지만 쌍피 선수가 2피에서 플레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쌍피 선수를 1피를 줬을 때 만약에 쌍피 선수가 이겨서 네. 그럼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실제로 쌍피 선수가 2피를 좋아하나요? 1피 2피 따지지 않아서 쌍피거든요. 아, 그런 의미의 쌍피도 있겠네요. 그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 내가 아, 공부도 네. 시원하고 첫 세트 가져갑니다. 자, 이러면은 마지막 세트 탄탄해요. 그 어떻게 보면 쌍피 선수의 카운터 오늘은 지상 선수가 아니었나. 네. 보통의 일반적인 우리 그 리그들을 보면 네. 미리 보는 결승이라고 한다면 1, 2가 붙어서 다시 결승 나는 경우는 어, 저건 뭐죠? 글씨만 써있어요 카드에. 아, 카드가 아까 그 카드가 아닌가 뒷장인가 싶기도 한데 네. 간유로 바꿨어요. 잡시나가 안 통한다라 생각했나 이번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보여줄게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격겔 예비 타이갤러에 아이고 코스튬 봐라. 와, 아이고, 코스튬이 진짜 아... 난리 나네요. 저분 약간 나이스 게임 TV랑 굉장히 잘 맞는 분이에요. 뭔가 네. 아, 정신감정이 와. 필요해요. 쌍피 선수 저 표정이 진짜 부러운 게 네. 아니 어떻게 이 세트를 지고 있을 때는 이고 있을 때 저 표정이 항상
포커페이스. 네. 웃는지 일단 쓴 건지 잘 알 수 없는. 흘렸어요. 자, 관류. 자, 일단 그 모자를 보니까 택시 운전사 같은데. 네. 저 복장을 하고 택시를 운전하고 있으면 굉장히 무섭겠죠? 그렇죠.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야동도 저런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일본 택시 같은 경우에는 뒷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열고 닫고를 이제 기사분께서 해주시는데. 네. 저 코스튬을 입은 택시 기사가 문을 열어준다면 굉장히 그날 하루는 깔끔하게 시작할 수가 있겠죠. 아... 야, 어차피 저기 나오는 건 3타 혹은 3타 캔슬. 아, 아 좋아요. 바운드 실패. 오우. 하지만 카운터 맞았고요. 안나 활개 치는데요. 안나 활개 쳐요. 그러니까 상대가 숨쉴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꿔야죠. 바꿨습니다. 아이고, 근데 각이 틀어졌네요. 자, 숨쉴 수 있겠는데요. 숨 좀 쉬어야죠. 아, 자. 단유가 그래도 아까보다는 낫는데 저 진행이 좀 무드니까. 네, 택시 아저씨. 중단 떴어요. 안정적이에요. 네. 오리맛이에요. 오리맛. 안정적인 맛이죠. 오리맛이 안정적인 맛인가요? 안정적인 맛이죠. 아. 홍준호 선수가 안정적인 맛이라고 얘기해요. 오리맛이에요. 그렇군요. 자, 오른손 왼손. 아, 다 때렸어요. 다섯 대. 저렇게 많이 눌렀는데 안 풀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 태클까지 노려야죠. 어, 와, 패턴. 누워있어도 맞고. 네. 움직이면 바운드가 되는 패턴을 건 거예요. 그럼 맞으면서 바로 그 태클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게 가장 이상적이었죠. 네. 아니면 낙법을 치거나. 맞으면서 태클을 하려고 했더니 피가 얼마 없어서. 그렇죠. 아, 콤보 데미지 보세요. 바로 바꿔서 곰이에요. 자. 곰대 택시 아저씨. 아, 더블 어퍼. 방금도 보셨나요? 더블 어퍼로 캐치한 게 무서운 게 아니라 1타 맞는 거 보고 2타 눌렀어요. 아, 저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가요? 만약에 1타 맞는 거 안 보고 2타 누르면 막히면 망하는 거예요, 더블 어퍼는. 사실 지금 오늘이 아니고 제가 여태까지 본 사람들 중에 반응력이 동체 시력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쌍피 선수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거는 근데 움직이다 또 낙법이 됐어요. 낙법된 걸 택치가 됐어요. 네. 택시 아저씨 나왔죠? 네. 이상한 아저씨. 떴어요. 이지선다. 어우. 양수 잡아놓고 어퍼, 숏업 하는 거 어퍼. 네. 자, 이거 태클까지 노려야죠. 아, 잘 바꾸네요. 어, 안 바꾼 격 20권. 어, 위험했죠? 네. 전기 좀 기우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간류가 통해요. 간류 통하네요. 간류가 통해요. 간류 통해요. 프란 선수가 완성도 진짜 높아요. 다른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븐 장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쌍비 선수가 레이븐 장인이라고 할 만큼 캐릭터 폭이 좀 좁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본인이 실제로 했을 정도지만. 그만큼 한 캐릭터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프란 선수 지금 보여준 게 오늘 몇 개입니까? 거기다가 보여주는 캐릭터마다 단수가 낮은 단수는 아니에요. 주황단이 결코 진짜 철지라고 불려서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수준이에요. 네. 자, 이에 맞서는 같은 조합으로 항상 오리맛을 보여주고 있는 쌍피 선수입니다. 떴어요. 저까지. 아, 하단. 어우. 2타. 안나보다도 좋은데요? 네. 잘해요. 단유가 확실히 까다로워요. 정말 좋은 중간단 이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발동도 빠르고. 자. 아이고. 앉아서 피할 수가 있네요, 그걸. 아, 간류 무섭네요. 바꾸고. 아, 와, 간류 무서워요. 가드가 좋아요. 프란 선수가 각 캐릭터별로 카운터 캐릭터 같은 걸 마련해놨나 봐요. 그래, 레이븐 할 때는 간류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거. 약간 그래서, 그런 느낌도 물론 있지만. 네. 자기가 준비해놓은 건 결국엔 서드나 포스트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 챔프 중에 고르는 것 같아요. 자, 저 안 나와서 옷이 기본 옷으로 알고 있는데. 아, 기본 옷인가요? 되게 예쁘네요. 콤보 좋아요. 어, 아, 예, 피했고요. 양자 그냥 풀죠. 네. 야, 막상 뒤집기. 이런 게 막상 뒤집기죠. 그렇죠.
엘보를 노렸다기보다는 상단을 노린 플레이였죠. 와, 뛰어서 밝기로 깔끔하게 끝내네요. 거기는 때리면 안 되는데. 네. 종아리죠. 종아리는 굉장히 종아리 때리면 안 돼요. 왜냐면 회초리가 회초리가 되니까. 모두 발굽을 찍은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아프죠. 아프죠. 아, 저게 중단 때리기도 있구나. 저 밀어 때리는 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세를 또 뒤자세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이지가. 오! 어, 어, 와! 어! 조만간. 진짜 이런 게. 네. 저 쌍키 선수가 전주 우승자이자 저 푸진이라고 하는 네. 파랑단이 유예요. 아. 딱 이 정도 거리에서 내가 이렇게 때렸을 때 벽에 딱 부닥치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겪으면서 끝내야겠다. 그리고 계산. 네. 도망가는 것까지 한 대만 더 때리면 돼. 그렇죠. 가장 긴 하단을 때렸죠. 와. 흘렸어요. 출환. 야, 쌍피 갑자기 단단한데요. 와. 야, 대박이다. 와! 아, 선생님, 16강 나오세요. 집중했어요. 스트라이크 나오세요. 8강 가실 수 있겠네. 어. 잘 때리면 끝났어요. 방금도 상대가 뒤집혀 있는 거기 때문에 와, 예. 머리 방향이기 때문에 때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콤보를 때리면서 마무리 지었단 말이죠. 반응이 진짜 빨라요, 이거. 야, 이렇게 되면은 잠시 후에 3부에서 있어야 될 거의 지금 미리 보는 결승인데 네. 너무 다 미리 보는 게 아닌가. 그것도 몰라요. 프란 선수가 어떤 전략을 카드 또 바꿔서 아, 세 번째 세트 끝나지 않았나요? 세 번째 끝났나요? 그죠, 아, 3대1로 끝났죠. 아, 아, 이렇게 됐어요. 원래 선수들의 경기가 보는 맛이 있다 보니까 집중해가지고 네, 2세트 끝나지 3세트까지 알 수가 없어요. 한 판 더 안 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3대1로 이게 1위로 네. 쌍피 선수가 진출을 했고 네. 저희는 또 잠시 쉬었다가 결승 마지막 3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승은 7판 4선승. 네. 발음도 어렵네요. 저희는 7판 4선승 1위 결정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불타는 금요일 밤 파이트클럽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뿅!